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에는 생명,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은 사실은 새 땅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랫물을 이 지구에 조금 남겨가지고 지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대략 한 1500년, 대략입니다. 15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 6장에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혼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금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인 칠대법에서도 무슨 법이죠? 혼혈하지 말라는 법, 두 번째 법이죠. 그 법을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조상 인류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작정하시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120년 전부터 그걸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여덟 식구, 그러니까 우리가 배선자가 배조자에 여덟 사람이 있는 그 모양으로 이제 상형문자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여덟 사람만 남았어요. 여덟 사람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싹 쓸어버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남짓이 지나서 새로운 땅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는 하나님 물로 다 쓸어버리고 깨끗이 이제 새로운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물을 다 이제 걷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우리의 조상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새로운 땅을 밟았어요. 이제 물 홍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새 땅을 밟은 거예요. 새 땅을 밟아가지고 그 새로운 신육지에서, 인류가 새로운 신육지를 개척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무슨 일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멘. 제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단에 관한 말씀,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 세일교회 사랑하시는 가족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한 말씀을 우리 몇 구절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놨지만은 선악과의 벌로부터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을 하나님 물로 한 번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이제 개척하게 하실 때 그 새 땅을 개척하시는 첫 번째 여정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여기 20절. 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19절에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의 여덟 식구와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20절에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새 땅을 밟아서 처음 했던 게 노아가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땅을 개척할 때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 이것도 예언적인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여정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아름다운 새 시대를 우리가 밟기 위해서 그곳을 표대리라고 그래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합심된 가정을 이루어서 제단을 쌓는 가정, 제단을 쌓는 복된 교회가 돼야 돼요.
새 땅을 개척할 때 제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 제사. 제사부터.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제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사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제사로 이 새로운 땅의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가 제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령한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지금 무슨 비대면이 뭐니 이거 좀 이게 전부 빨갱이들의 말장난이라고 그랬어요. 비대면이 무슨 비대면이요. 로마서 11장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에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이렇게 몸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게 너희들이 제사부터 드리고 새 땅의 개척을 시작을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 여덟 식구가 합심해가지고 합심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제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사로 시작이 된 새로운 땅이 이제 45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다시 한번 4500년 전에 시작이 된 그 새로운 땅이 45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인류에 의해서 오염이 말할 수 없이 오염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공기 오염, 뭐 대기 오염, 땅 오염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됐습니까? 영적으로는 말할 것이었고요.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처럼 해와 공기가 시커멓게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런 흑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 있지만 영적으로 개의하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 너무나 마음에 담아지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부패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부패했는데 왜 이렇게 부패한 세상에서 근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이렇게 황폐했지만 개의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개의하는 자가. 개의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들 하냐. 개의치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의치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타인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사야 5장 말씀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개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의치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 우한 폐렴, 이 중공 계질 이걸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큰 몽둥이를 막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평소에 재단 쌓기를 싫어하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교회가 재단 쌓기 싫어하다가 예배 폐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폐해버리고 적당히 주일 오후 뭐 2시나 얼버무려 가지고 금요일 예배 폐하고 예배 폐하다가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개척 시작할 때 제사 예배부터 시작을 하고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의 상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중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배를 중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드리면서 시편 27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절에 시편 27편에 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를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래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왕국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의 애원적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이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실 때 결정적으로 들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사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도 73편이나 기록한 분이 다윗이요. 다윗은 성경기 기록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이기도 했고.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그의 70인생, 다윗은 70평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0평생을 살면서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7편을 같이 보는 겁니다. 시편 27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바로 이 사절, 이 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70평생에 가장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시편 27편 사절 이 말씀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고대 시대에 살았던 한 인간이었지만은 무생명들이 바라볼 때는 부러움이 정말 남부를 것 없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어요. 그리고 백전백승했던 그런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시인이요. 또 음악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이란 분이 지금 살아도 모두에게 어떤 흥미의 대상이 되고 다 부러워할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른 어떤 권력자들이나 다른 어떤 부하고자 하는 자처럼 그의 아들도 솔로몬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똑같은 그런 거였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권력을 더 탐하거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 같이 읽은 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는 어떤 권세도 명예도 어떤 많은 수호를 다스린 것도 그것도 많은 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뭐예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요. 여호와의 집에 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이 한 가지를 다윗은 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배우고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아무걸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신앙만 가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이룬 사람이고 하는 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만 가졌다면 뭘 추구하는 거?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요. 이런 중심으로 이 제단을 하나님께 물론 우리 장로님 축사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하나님 아무나 그렇게 들어서 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의합된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표현하신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다윗에는 성경에 그 누구에도 적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그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중심을 가졌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보기에도 아깝겠어요. 네가 어떤 권력도 담아주고 부도 명예도 담아주고 네가 내 이름을 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네가 원하는구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구했는데 한 가지를 청했어요. 한 가지. 자기 일생에 내 생전에 내 생전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게 뭐요? 내 생전에 여호와에 지극하여.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까요? 이걸 중심의 소망으로 두고 한 가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일국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이 땅에 이루실 나라의 그 이름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제가 다 이루도 됩니다. 다른 건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해도 됩니다. 저도 다윗과 같은 신앙만 갖게 해주세요. 뭐 무슨 신앙? 이 사절을 여러분들 한 구절만 기억하고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진짜 여러분들 인생 성공자입니다. 네. 다른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밤낮으로 매일같이 성경적으로 며칠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며칠 만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멘. 그걸 모르면 여기 앉아 자격이 없죠.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했잖아요. 다니엘 12장에. 그러면 매일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네. 앞으로 붉은 세력이 이 땅에 후 3년 반을 통치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제단은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네. 그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 그게 이게 사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 그 전에서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우리가 환난 날에 앞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초막지 역사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의 비밀이 환난 날에 앞으로 큰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 날에 우리를 초막 속에 보호해 주는 거 마지막 초막절 역사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초막 속에서 우리를 비밀을 감춰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춰줘요. 아멘. 초막절 역사라는 것은 환난 때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지키시고 그 장막 그래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환난 날에 그 초막에 지켜주신다는 거야. 누구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생명을 환난에서 초막 가운데 지켜준다는 당신의 품에 지켜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온수에 들리리니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해.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앞 소절을 봐봤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온수에 들린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른 온수를 제압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진정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승리자만이 상달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원수를 제압해 버리고 나를 둔 내 원수가 내 주위에 있었지만은 나를 둔 내 원수의 내 머리가 이제 들린다. 하나님 높여 주시는 거예요.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그런 여정에서 나름대로 승리의 그런 싸움들을 싸워왔던 거예요. 여러 가지 참수와 해방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끌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제사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싸움에서 승리한 생명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원수를 제압해버린 생명만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나름대로
우리 이집사람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시간이나 어떤 그런 환경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결국에는 왔다는 게 뭐 승리했다는 거거든. 승리자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요. 패배자는 제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패배해버리면은 제사 못 드립니다. 마귀한테 눌려버려요. 제사 못 드려요. 그래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자만이 승리의 깃발을 치고 올리면서 손들어서 성경대로 시편 134편 또 141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잖아요. 그래서 승리자만이 상 달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국의 그 주변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싹 제압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평안한 그런 평화의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왕궁 대궐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건 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중심 아시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한테 그걸 토로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집은 지어지지 못하고 이게 늘 마음 아픈 거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어요. 그 다음 시편 65편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65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나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인생은 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해 주시고 왜 무엇하러 사해 주시느냐.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죄의 뜰에 주의 성전 앞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마다 다 각기 성향이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머니에 채워줘야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노래를 들려줘야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벼슬을 씌워줘야 만족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무엇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주의 성전으로 만족하리.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이름은 됐다. 만족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 앞으로 주의 성전으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성공한 겁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또 봅니다. 시편 84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자, 시편 84편 1절에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기띠대에 맞춘 노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도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기서 궁정은 성전 뜰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마음이 세약하다는 것.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할 정도로 몸이 세해질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는 것.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가 치달을수록 이런 은혜 그 주의 성전을 삼아 이런 마음들이 식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한국교회가 그 지경까지 가가지고 결국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공전을 삼아야 세약할이만큼 세약할 정도로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한 데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심정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세요. 시편 102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질구하면 그 티끌도 여느리 여기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그리하고 사모하면은 정말로 주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은 그 고국에 있던 그 부서져 버렸지만 이미 그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티끌까지라도 그리운 거야. 티끌까지라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을 입었는지, 이렇게 매일같이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하루에 열 차례도 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티끌까지라도 그리운 거예요. 평소는 귀찮게 했고, 아이고, 이거 청소 닦으려면 힘들고, 번거로운데, 평소에는 그랬는데,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는지, 그 티끌까지라도 그리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개에게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사자에게 책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책망이 1순위가 뭐였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일곱 개의 주신 편지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신앙의 지침이거든요. 제일 먼저가 그겁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 처음 예배 열정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돼요.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네. 새 땅을 개척하기 시작할 때 제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이 마지막 때도 역순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게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을 받습니다. 그것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생명, 향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생명들이야 많이 청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의미는 예배가 상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상달이 돼야 청량을 받습니다. 왜? 예배는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약체입니다. 모두 우리 신앙생활을 집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뭔가 문제가 100%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뭔가 걸린 게 있으면 기도가 상달한다.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은혜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 듯한 우리 삶을 살아드리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히 내립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집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되는 겁니다. 변화 송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의미. 왜? 예배 안에는 모든 삶이 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3절 시편 84편 3절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은.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기만 하면 사람이 보기 하찮게 여기는 미물로 여기는 참새도 제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힘도 주고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고 이 신약시대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의 여러분들 예수님의 핏덩이에요. 예수님의 살덩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살덩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흘려서 여러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덩이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물며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는데 당신의 백성에게도 어련히 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복의 개념을 복의 정의를 말하잖아요. 복의 기준을 말하고 누가 뭐 얼마 재산 가졌으니까 복되다.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종합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 단순히 한 구절로 그는 정리된 것 뿐이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포함이 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에베갈 상달이 된 생명들이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갈 상달이 돼야 돼요. 에베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복된 제단입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5절에 합독합니다. 육계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면 에베들을 힘쓰면은 제단 쌓기를 힘쓰는 생활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저산 넘은 안식시대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생명들 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시온의 대로가 다 열려 있어요. 아멘. 아름다운 새 시대를 가고자 하는 표띠가 분명하잖아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있나?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 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자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석하게 여겨져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거요.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른 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일구월심 주님의 나라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 이 생명들이 복이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주 좁아가지고 거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기 가기를 어려운데 어쩔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뿐이다. 내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항상 열려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들이 복이 있는 생명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에베드르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복된 아름다운 성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잖아요. 주의 성전을 아름다우면 만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 종말에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성경 말씀이 일절이 그죠. 하늘에 큰 이적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제 은사 뭐 저도 은사 체험자이긴 하지만은 흔히들 이적 기사 하면은 병고침 뭐 신유은사 이런 것만 말하는데 진짜 큰 이적이 뭔 줄 알아요? 성경 본문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 세워지는 거 이게 큰 이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요.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거는 권세받은 종들이 일어나면 그런 일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 종말의 큰 이적 표적은 뭐냐면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이적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로 사용하시고자 사명 감당케 하시고자 이런 교회의 사명을 꼭 감당하게 되게 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